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 순종,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수행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을 때에 참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웃사나 아효가 알았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메어와야 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고 왔다. 2절에는 메고 와야 된다 그러는데 3절에는 새 수레에 실고 오는 거예요. 딱 두 번이죠. 벗개가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에 이방 사람들은 모르니까 수레에 실고 왔고 이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안다고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 팬데믹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거냐. 내 위주로. 우사와 아효의 위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겼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편의 위주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던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 매스메디아가 발달된 것도 참 좋지만은 이 매스메디아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편의 위주로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런 편의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좋아한대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전철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뭐 난로 중앙에 교회 하나 있는 거 그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내 편의 위주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편의 위주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내. 신앙생활한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 인고의 고통 이것을 겪게 됩니까? 인내하면은 욥이잖아요. 욥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신앙 공짜로 얻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하고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셉과 다윗과 바울은 보면 똑같이 13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서 운 좋게 보디발의 집에 그 팔려갔잖아요. 보잘것없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순탄한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13년 동안은 가정총무로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느닷없이 유혹의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출세하려고 하면은 적당히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보디발을 통해서 장교라도 한 자리 얻는 게 인간적인 출세죠. 그러지만 요셉은 단호히 끊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지켰는데 결과는 뭡니까? 깜빵이에요. 깜빵. 이런 통탄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역경과 시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바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더 어려운 길로 더 어두운 길로 험악한 길로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요셉이 그렇지만은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감옥에 가서도 옥사장한테 잘 보여서 옥사장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옥의 모든 어떻게 죄수가 말이에요. 애굽의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옥의 업무를 다 맡아봤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30세 젊은 나이에. 요즘 30세 젊은 나이의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애굽에서 골리앗에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노천야숙하고 쫓겨다니는 방랑자가 되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시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 중심이에요. 쫓겨다니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인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하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억울하기 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참 우리가 속이 벗은
우리 마음이 버섯목이 아니니까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도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모함당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세요. 인내하면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울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딱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순간 13년 동안 다소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 바울은 13년 동안은 기도하면서 뭐 그런대로 기록이 없으니까 살았지만은 복음을 전적으로 전파할 때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 말할 수 없이 당하잖아요. 그래도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신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이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때 끝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했으면은 사울은 또 다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이 있으면은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24장 26장에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다윗이고 사울이었다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은 왕좌에 있는 동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면은. 그러나 자기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한국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신앙인들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다른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만약에 다윗이 엔게딘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할 경우에 다윗을 추종했던 400명 용사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3,000명의 정예 부대하고 400명의 오합지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울은 부은 왕을 존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학교,
뭐 공부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엄청난 시를 쓰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도 우사가 보면은 낙원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뜁니다. 그럼 우사도 하나님의 절대의 믿음이 있었다면은 손 안 되죠. 법궤가 무너져서 깨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히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뭐 저도 이제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7절에 보면은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 그의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동하심으로 다윗이 분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렀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야, 이 법궤 무서워서 다윗성에 못 데려와. 그러면서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여기에서 법궤 때 뭐 법궤 딱 만지는 순간에 즉사했는데 그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온다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렵겠어요? 성도님들의 집에 가져온다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렵겠냐고.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벳에돔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이잖아요. 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은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여인이잖아요. 남편 다섯이 지나갔고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자랑할 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듣고 메시아가 오면은 예배를 한다더라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배가 튀어나오잖아요. 입에서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과거를 다 아는 자. 참,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야, 자랑할 것도 없는 과거, 뭐 과거 이야기하자 이러는데 자기 죄를 완전히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그 동네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가서 메시아를 전하잖아요. 거기 동네가 다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낫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했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두려워서 떨고 풍랑 때문에 떨고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두려워서 또 집에서 꽁꽁 숨어서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내가 뭘 먹고 뭘 입을까 해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할 때에 그 가정에는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어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벳에돔의 집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